네, 안녕하십니까. 홍정대 체육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소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에게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안중 일반에게 세입 예산은 1조 3,624억 1,24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5%인 948억 4,944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955억 9,492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1,916억 7,303만 1천 원에서 1.8%가 증가한 34억 2,189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구 세출 예산 규모는 2010 일반에게 전체 예산의 1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조 2010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조 2,675억 6,303만 1천 원에서 948억 4,944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3,624억 1,247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0억 원이 증액된 4,572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부분입니다.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3억 3,736만 7천 원이 증액돼 892억 6,206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532만 2천 원이 증액돼 417억 4,856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1,784만 원이 감액된 10억 5,148만 1천 원을 계산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및 시립 자연장지 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 4,15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3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460만 원이 감액된 94억 710만 6천 원을 계산하였고 사업 수입은 동구권 광역 자원회수 시설 열 판매 수입 증가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366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징수기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706만 2천 원이 증액돼 110억 9,330만 원을 계산하였고 이자 수입은 24억 820만 원이 증액돼 126억 5,71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152억 2,648만 7천 원이 증액된 440억 3,86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 수입은 중위 택지 개발 사업 매각 수입금 정산액 반영으로 167억 2,952만 7천 원이 증액된 187억 4,952만 7천 원을 계산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군 부담금 감소로 7억 3,755만 8천 원이 감액돼 85억 4,73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반년도 보조사업 정산 반환액으로 5억 1,559만 5천 원이 증액돼 80억 5,302만 9천 원을 계산하였고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납액 감소 및 국세 감소분을 반영한
교부세 보존 수입액 감소로 11억 8,107만 7천 원이 감액돼 37억 8,87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은 각종 법률 위반 부과액을 반영하여 1억 8,555만 8천 원이 증액돼 34억 7,486만 3천 원을 계산하였고 방법별 내용으로 과징금은 2,257만 8천 원이 증액돼 2억 6,682만 1천 원, 이행 강제금은 7,400만 원이 감액돼 8억 9,167만 5천 원, 변상금은 3,300만 원이 증액돼 5,500만 원, 과태료는 1억 20만 원이 증액돼 6억 1,128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환수금은 378만 원이 증액돼 5,800만 4천 원을, 부담금은 1억 원이 증액돼 15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의거 95억 6,800만 원이 감액돼 604억 9,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7조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에 의거 6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667억 9,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억 2,683만 1천 원이 증액된 3,514억 994만 9천 원이 계산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51억 7,474만 3천 원이 증액된 2,642억 1,084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7조부터 158조 그리고 159조 160조 중간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0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4억 4,809만 8천 원이 증액된 871억 9,910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60조부터 161조 그리고 162조 163조 중간 아랫부분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조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 수입 등이 내부거래는 608억 1,424만 6천 원이 증액된 3,472억 2,646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2년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을 최종 반영하고 내부거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 7,663만 7천 원이 증액된 1,000억 7,663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자치국수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조 자치교육과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8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비상 대피부 지자체 비전 보용으로 비용 보전으로 8,855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조입니다. 경기도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2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반환금 4억 9,308만 9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조 행정지역과 소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1,44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조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 추진에 1,79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인재산관리에 1,000만 원 감액 계산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를 9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77조 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전문 체육 활성화에 8,921만 9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이천시 직장 운동 경비 경기부 운영에 68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시민 한방 걷기대 지원에 612만 5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7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관계 이용권 지원 내에서 223만 4천원을 목변경하였고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1,639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장원우 이어서 179조입니다. 장원우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으로 1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출장여비를 272만 4천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반환금 2,242만 3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71조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역 현안 갈등 영향 분석 컨설팅 사업 위에 1,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중요 기록물 서가 재배치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기록물 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4,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그리고 시청사 중축공사비 17억 5,500만원 중 시설비 17억 1,150만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시청사 중축공사 감리용역비 2,7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시청사 중축공사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창변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1억 5,205만 원 중 1억 3,989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모가면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1억 원 중 4,646만 1,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원우 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 토지보상비 4억 5,180만 6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백사면 중인 백년사랑관건립공사 시설비 7억원 중에 6억 3,558만 5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이천종합운동장 탁구전용체육관 중축공사 시설비 2,296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6,844만 9천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복하천 2천 파크목장 이동시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1억 1,859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봉설운동장 야외 관람석 데크 설치공사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율묘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비 15억원 중에 8억 2,4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백사면 속말 1위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노후 가로등 보안 등 교체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장원욱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사업 시설비 16억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조입니다. 설봉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감리비 5,000만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11조 행정자치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확대와 생활체육 적응을 확장하고자 인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사업비 45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1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소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력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용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